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현동 로비스트로 통하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핵심 비선라인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코인 의혹 사건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어제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에서 제명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코인 의혹 사건을 일으킨 네. 김남국 의원 네. 뭐 예상은 좀 했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지난 22일이죠. 네. 소위에서 징계안을 의결하려고 그랬죠. 네. 국회 윤리특위 1소위. 네. 그런데 그 의결 40분 전에 네.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이 급변화했으니까 좀 더 숙고하는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가지고 지금 30일 날 네. 소위를 열었는데 부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징계, 자, 그러니까 제명안이. 그렇죠. 자, 징계 제명안은 바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정을 하고 그 제명 권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제 윤리특위 소위가 지금 소집이 돼서 표결을 한 겁니다. 윤리특위는 12명이 모이고 6명, 6명입니다. 여야 동수인데 특위 소위는 6명이 모입니다. 3명, 3명 여야가. 네. 그러니까 4대 2가 되어야만 가결이 됩니다. 4대 2. 찬성이 4명이 돼야. 그런데 3대 3 동수가 된 겁니다. 이 민주당에서 완전히 다 틀어버린 거죠. 물론 무기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뻔하지 않습니까? 3대 3으로 나왔으니까. 민주당은 송기현, 김혜재, 이수진 의원 아닙니까? 세 사람. 예, 예. 이 세 사람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봐야겠죠. 3대 3인 거 보면은. 네, 그렇죠. 뭐 그건 다 드러난 거니까요. 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혜재 의원인가요? 김혜재 의원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미 그만두겠다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무거운 형벌을 제명을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다 하면서 출석 정지 30일이면 어떠냐? 라는 식으로 또 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이 부결 소식에 그동안 정말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정권을 적극적으로 뭐 지지했달까 옹호했던 한겨레나 경향신문까지도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둘이서 짜고 했는지 모르지만 두 매체가 제목이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 한겨레 민주당 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제목으로 당내에서조차 온종주의 다시 발동했다. 이번엔 완전히 오판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기사를 썼고요. 경향의 제목이 똑같아요.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싼 민주당. 그러니까 제 식구 감쌌다는 걸 비판적인 논조로 물론 스트레이트 기사긴 하지만 왜 이 민주당 의원들의 익명인 의원들의 입을 빌려서 이건 진짜 잘못됐어 라고 기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도 네.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어요. 네. 김남국 제명이 됐어야 옳았다. 네. 정치평론가예요. 정치평론가. 웬만하면은 예, 예. 웬만하면은 아마 좀 편을 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박지원 전 원장이 봐도 이건 좀 너무했다 그렇게 판단했는지 네. 뭐 의원들 간에 동료를 보호하려는 그런 네. 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그러나 가상화폐를 네. 그렇게 최고 뭐 한 200억까지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알려진 것은. 예, 예, 예. 정점일 때 가장 네. 비쌌을 때 보유한 금액으로 따졌을 때 200억 정도. 그것은 네, 정말 옳지 못한 일이다. 네네. 이렇게 논평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수도권 민심, 중도층 민심 때문에 네.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회사에서요. 회사 일은 안 하고 무슨 투자만 계속해요. 그럼 징계 받습니다. 당연히. 네. 자, 근데 두 번째 상식은 뭐냐면 공무원이 말이죠. 징계를 받는 와중에서 사표를 던집니다. 그러면 받아주나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아니야, 사표 못 받아. 너 징계 받아야 돼. 징계가 결정돼야 돼. 그 징계가 혹시 파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 당연히 의원 면직과 파면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거기서 보유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공무원 아닌가요? 물론 어쩌다 공무원이긴 하지만 선출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사표 그러니까 내가 아, 내년에 출마 안 하면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처가 되나요? 그리고 안 되죠. 댓글이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니 나오려고 했어? 아니 출마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 순간 뭐 무소속 출마한다는 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너무 그걸 쓴 사람은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예. 불출마 선언 자체가 예. 이 징계하고는 관계가 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불출마 선언이에요. 자기 이익한테로 돌아가는 거. 김남구 같아로. 그렇습니다. 예. 코인을 남긴 거잖아요. 예. 어, 일단 코인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제명이 돼버리면 예. 정치인으로서 생명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나죠. 예.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 아, 그 사람 그리고 또 결단을 했다 해갖고 뭐 예를 들면 어, 내년 총선에는 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정치인으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이익을 대기 위한 것이지. 코인 5억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해태라든가 직무 위반, 국회법이라든가 헌법에 위반된 사안, 그것도 별개 사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나이가 또 젊잖아요. 뭐 그러면 4년이 자기한테는 또 득이 될 수도 있다. 뭐 어, 방송 활동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자기는 돈 많으니까 코인 있으니까 뭐 아니, 먹을 낙선에서도 4년씩 하다가 다시 재기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낙선을 한번 해봐야 제대로 민심을 아는 거고 제대로 정치인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4년 제대로 기다리겠습니까? 보궐선거도 있지요. 또 예. 지방선거도 있지요. 자기가 이 이번에 이렇게 아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면 뭐 자기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출마는 득이지 이 사람한테 어떤 정말 어, 이 반성의 어떤 그런 그 결과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본인은 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날에 대비해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독이라는 겁니다. 어떤 독? 바로 이 당이 야 정말 후한무치하구나. 그렇게 제명에 대해서 어, 윤리자문위원들까지 결정을 하고 또 그 당에서 계속 아유 제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도 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돌려버렸다. 이 당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판단을 하나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재명은요 이 지금 김남국의 코인 문제에 있어서요 5일간이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김남국이 막 잠수 타고 뭐 돌아다니고 할 때도 어, 기자들이 질문하면 김남국은 코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 딱 담고 묵묵히 그냥 갔다가 5일 만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 가장 가까웠다는 사람을 자르지도 못한다. 징계를 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면 두 가지가 또 계속 따라붙을 겁니다. 이 읍참마속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자기 사람들은 다 챙기는구나. 친명계도 챙기겠지. 공천 분명히 학살할 거야.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야 김남국이 뭔데 저렇게 옹호를 할까? 김남국이 갖고 있는 코인이 김남국께 아닌 거 아니야? 네. 어? 저수지 아니야? 이런 의혹이 또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소위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 부결에 손을 들었을 때는 자기들 뭐 판단도 있겠지만 물론 당연히 당 지도부 예. 이재명 후보 상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민주당 의원들 나오니까 윤리특위 소위 의원들 나오니까 물어봤어요. 이거 다 상의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윤리특위 의원들이 아니 당연히 뭐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죠. 뭐 지도부하고 이걸 꼭 상의하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도 사실 뭐. 이 김남국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부터 친명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확연히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정치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 그걸로서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건데 거기다가 또 제명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그러니까 선처를 해야 한다 뭐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왔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뭐 이재명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아,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재명이 그렇게 했을 때는 코인이 일부는 또 현금화 됐지 않습니까? 거액이 네. 뭐 30억이 했다. 그런 부분들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저수지 역할, 큰 저수지는 아니지만 대장정처럼 자그만한 연못 정도는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네. 어차피 9월 중순쯤 이 무렵에 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미치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에서 제명으로 의결돼갖고 본회의로 오면은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좀 제압을 해버린 거 아닌가? 제거를 그렇습니다. 폭탄을 하나 제거해버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이재명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회의 투표예요. 네, 본회의 투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의 세력을 이번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요.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피하자. 본회의의 투표만큼 피하자. 이게 이재명의 지금 뭐랄까요. 그 이 상황을 지켜보는 위태위태하다. 나의 목숨이 위태위태하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죠. 그렇죠. 네. 만약에 김남국 이징계안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갖고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가결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질로 보면 엄청난 예, 예.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부결이 되더라도, 야, 저 당은 도대체, 두 개 다 부결을 시키면은, 네.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 네. 그냥 초장에 징계 소위에서부터 싹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한번 간단히 욕먹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 아닌가? 그렇죠. 의원 제명이 가결이 되는 건 3분의 2잖아요. 네. 그렇죠? 출석의 3분의 2니까 3분의 2면 뭐 다 출석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약 200명이 200명 가까이 299명 아닙니까? 그럼, 한 명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200명이면 200명이죠. 자당에서 거의 90명 가까이 반란표를 던지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위험성을 미리 네. 제거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김남국 의원 본인은 뭐 그냥 몇천 원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뭐 그렇게 해명까지도 했지만 그런 거액의 코인 거래를 해서 본업이 뭐냐 네. 국회의원은 부캐 아니냐 부업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분이 어쨌든 이제는 한 9개월 정도 남았죠? 8개월 남았습니다. 그냥 임기 다 아무 일 없이 채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출석정지 30일 하자는 것도 국민의힘에서 그거 해갖고 욕만 먹지 왜 하느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이걸 올릴 수는 없고요. 특이에. 그러니까 출석정지 30일 안에 받아들여서 그거를 결정을 할 거냐 아니면 윤리특위로 직접 회부를 할 거냐 뭐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지금은 아예 유야무야 그냥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뭉개고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지금 밟는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동안 뭐 윤미향 관련도 그렇고 사실은 몇 개 그 제명 안을 네. 권고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박덕흠 의원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한 서너 건의 그런 제명 권고안이 다 유야무야 네. 넘어갔는데, 김남국의 코인 의혹 사건도 유야무야 네. 넘어가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건은 정말 기록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제명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 그런데 이 만약에 의원 제명을 누군가 뭐 김남국이 했다 그러면 정말 두고두고 김남국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제명됐다. 예. 전무후무한 일이다. 라고 꼬리표가 붙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 탄압 때문에 제명을 당했지만 김남국은 코인 때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이모 뭐 고모 얘기할 때 바로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그런 그 오명이 이번에 쓰여질 뻔했는데 그것을 간신히 또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것은 정의당이 논평을 낸 것처럼 네. 코인 먹튀기를 열어줬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네, 네. 이게 딱 맞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민주당의 이 오판이 가장 뼈아픈 게 바로 20대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20대에서 또 코인에 물려서 지금 내가 잘못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네. 자기는 코인으로 돈을 벌고 국회의원까지 연봉을 수억 원씩 뭐 받았다이기 때문에 20대가 등을 돌릴 가장 또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